Hello, welcome to EG4K, English Grammar for Korean, YouTube channel. 이제 좀 익숙해지셨나요? 제 인사가. 저는 전북대학교 이화국 교수입니다. 이 EG4K 유튜브 채널에서는 한국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그리고 기본적인 그런 영문법을 갖다가 좀 보다 쉽고, 그 다음에 좀 재미있게 또는 지루하지 않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강의를 이 채널에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EG4K를 한 74강 정도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1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의문 부사에 대해서 얘기했죠. 의문 부사는 뭐였습니까? 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것을 갖다 물어볼 때 쓰는 그런 부사였는데, 이번 시간에는 거기에 더해서 다 앞으로 앞에서는 W시라고 했죠. 왜, what, why, how. 그런데 이번 시간은 how, 어떻게, 방법론적인 것이죠. 우리가 뭘 얘기할 때는 왜 하는가,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게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why, what, how. 이번 시간에는 그 how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의문형용사라는 게 좀 있습니다. 이건 의문부사 약간 변형인데요. 의문형용사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공부를 해 보시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먼저 의문부사 how. how. 이거 영어 이미 좀 배운 분들은 how 알죠? 어떻게? 그 말이죠. 어떻게? how. 방법론적인 걸 얘기할 때 how입니다. how. 예를 들어서 how에는 첫째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어떻게. how was the movie? how was the movie? 그 영화 어땠어? 어땠어? 어땠나? 어땠는가? 어땠는가? 그 영화 어땠어? 재밌었어? 재미없었어? 그 말이죠. how was the movie? It was interesting. It was boring. 그러니까 아주 뭐 지루해서 재미없었어. 음? It was very interesting. 아주 흥미있었어. 이렇게. 또는 How did you go there? 너 어떻게 거기 갔어? 거기를 갔어? 응? 너 친구가 어디를 갔는데 너 거기를 어떻게 갔어? 그건 가는 방법을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I went there by bus. 나 버스 타고 갔어. I went there, 걸어서는 on foot라고 합니다. On foot, on foot. 또는 I went there by bicycle, my bike. 바이크를 타고 가서, 자전차를 타고 가서, 이렇게. 이렇게 how는 어떻게 또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how, 형용사, how하고 형용사를 붙이면은 얼마나 하는 그런 부사가 됩니다. 부사. 예를 들어서 how long is it 이렇게 의문부사는 끝에를 갖다 올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how long is it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how long is it 그냥 딱 끊거나 it 오히려 내리거나 그런다고 그랬죠. how long is it 이렇게 how가 long하고 해가지고 부사의 성격을 해서 얼마나 이런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긴가? 그것은 얼마나 길어? 길이가 얼마나 기냐 그 말이죠. 그 다음에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how long does it take to get there? 거기에 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 얼마나 오래 걸리니? it takes 3 days. It takes 3 hours. 3시간 걸려. It takes 3 hours. 3시간 걸려. It takes 3 days. 3일 걸려. It takes 3 months. 3개월 걸려. It takes 3 years. 3년 걸려. 3년 걸려 갈 수 있는 데는 없겠죠. 다 아마 요즘은 지구권이 일일 생활권으로 됐기 때문이에요. 몇 시간 걸리겠나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겠죠. It takes 3 hours. 그 다음에 다른 예문으로 How are you today? How are you? How are you? 우리가 인사할 때 How are you? 그러죠? How are you? Hello, good morning, how are you? 안녕, 어때? 오늘 기분이 어때? 오늘 기분이 어때? 할 때 How are you?
그 다음에 오늘 기분이 어때? 오늘을 특히 물어보시면 How are you today? How are you today? 이렇게 합니다. How are you?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How are you today? 오늘 기분 어때? 또는 How tall is she? How tall is she? 예, 그녀는 키가 얼마나 커? 키가 얼마나 커? 키가 얼마나 돼요? 그러죠? 한국말로는, 우리말로는. 그녀 키가 몇 센치나 돼요? 얼마나 돼요? 할 때 How tall is it? 이렇게. 그래서 How라는 것은 어떻게, 어떤 방법론적인 거 그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How하고 형용사가 만나가지고 얼마나의 뜻을 갖는 부사가 될 수 있습니다. How long? How long? How tall? How tall? 또는 얼마나 높은가 하면 How high? 얼마나 넓은가 하면 How wide? Wide, wide, long, tall, high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문 형용사라는 게 있는데 의문 형용사 우리는 의문 부사였죠? 뭐가? What이니? Who니? Which니? Where니? How니? 다 의문 부사였는데 그 의문 부사가 의문사가 명사하고 만나가지고 그 의문부사가 명사를 수식해 명사하고 만나면 의문사가 명사를 수식하면은 명사를 쓰시는 건 뭡니까? 형용사죠? 부사는 뭘 수식하죠? 동사랄지 형용사랄지 다른 부사랄지 이걸 수식하면 부사인데요. 이것은 만약에 그 의문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가 된다 그러면 그것을 의문 형용사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명사를 수식하는 것을 형용사라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질문을 만들으니까 의문 형용사.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what하고 명사하면 what time? 지금 몇 시? 몇 시? 몇 시? 지금 몇 시인가요? what time? what time? What, 무엇인가요? What time? 예? 그 다음에 whose는 who의 소유격이죠? who의 소유격? 예를 들어 who's back? who's back? 이 back을 지금 서술하는 거죠? 누구의 back인가? is it? 그것은 누구의 back인가? 누구의 가방인가? 그것은 누구의 가방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who's back is it? who's back is it? 이렇게 얘기해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거 이것저것 할 때는 우리가 which를 썼었죠. Which do you like better? Coffee or tea? 그렇게 했죠. Which do you like better? Spaghetti or pizza? Which do you like better? Milk or juice? 이렇게 할 때 예를 들어서 which music?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가? Which music do you like? Which music do you like? Hip-hop or jazz? 너 힙합을 좋아해? 재즈를 좋아해? 어떤 음악을 좋아해? 이렇게 Which music? 그 다음에 Which painter do you like? 어떤 화가를 좋아해? 피카소를 좋아해? 피카소를 좋아해? 그렇지 않으면 세잔느를 좋아해? 고흐를 좋아해? 누구를 좋아하는가? Which painter? 또는 Which paint? 어떤 그림을 좋아하는가? 모나리자를 좋아하는가? 그 다음에 비너스의 탄생을 좋아하는가? Which paint? Which paint? Which paint? 또는 Which music? Which 또는 Which musician? 어떤 음악가? 이렇게 Which 다음에 명사라면은 어느 음악가? 그 다음에 Whose 다음에 명사라면 누구의? 예? 그 다음에 What하고 명사라면 무엇에 지금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그 말이야? 지금 시간이 무슨 시간이야? 그러니까 지금 몇 시야? 이렇게 물어볼 때는 What time is it now? 그렇게 씁니다. Whose bag is it? Whose bag is it? 그 다음에 Which music do you like? Hip-hop or jazz? 이거 예문을 하나씩 더 들어볼까요? 그래서 What 다음에 color? 너 무슨 색? What color? 너 무슨 색을 좋아하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What color do you like? 어떤 색을 좋아하는가? What color do you like? 그 다음에 what food do you like?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가? 그 말이죠. 어떤 what drink 마시는 거? What drink do you like? 마시는 거 뭐 좋아해?
밀크를 좋아하는지, 커피를 좋아하는지, 레모네이드를 좋아하는지, What drink do you like? 그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whose는 누구예요? 그러죠? Whose head is this? 이 모자는 누구야? Whose car is that? 저 자동차는 누구 거야? Whose car? Whose head? Whose computer? Whose desk? Whose cell phone? 뭐든지. Whose 다음에 명사라면 누구의 누구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which fruit? 어떤? Which fruit? 어떤 과일? 어떤 과일 do you like? 어떤 과일을 좋아해? 그렇죠? Which painter? 예를 들어 이것도 마찬가지 which food do you like? 피자 or spaghetti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의문 형용사라고 그래서 의문 부사가 명사를 수식할 경우에 그것을 의문 형용사라고 그러고 이런 예들이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좀 비교적 짧은데요. 이런 것을 연습문제를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는 말을 쓰시고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라. Are you today? 많이 들어봤죠? 뭔 are you today예요? 오늘 어때? 그러면 뭐예요? What are you today? 아니죠? Who are you today? 아니죠? 뭐예요? How are you today? 그랬죠? How are you today? 오늘 어때? 오늘 기분이 어때? 그 말입니다. Hello, good morning. How are you? 또는 How are you today? Hello, good morning. How are you? Hello, good morning. How are you? 이건 뭐 여러분 입에 붙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친구 만나면 Hi. 친구한테는 How are you? 또는 Hi도 않고 How are you? 대신에 Hi 이러죠. Hi. How are you today? 그 다음에 날씨를 물을 때는 How's the weather? How is the를 줄여서 How, apostrophe, S. How's the weather? 그런다. How is the weather? 길게 하면 How is the weather? How 다음에 apostrophe하고 S를 붙여서 축약을 하죠.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날씨가 어때? 그러면 It's sunny. 말고 It's cloudy. 흐려. 구름 그래서 It's rainy. 비 오네. It's snowy. 눈이 오네. 눈이 오네. 이렇게 날씨를 물어보면 여러 가지 답변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의문 부사로 물어보는 건 어떻게 대답을 하지 않는다? Yes나 No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 How are you today? 하면 Yes, I am good. Yes, I am alright. 이렇게 않고 그냥 I'm fine. I'm fine. 그러고는 또 상대방 너는 어때? 그러죠. And you? 하고 물어보죠. I'm fine. 그러고는 And you? 그럼 너는 어때? 그럼 Me too. I'm fine too. 나도 좋아. I'm sad. 그래서 어제 뭐저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또는 뭐 시험을 잘못 봐서 망쳤다거나 하면은 기분이 나쁘겠죠? How are you today? I'm sad. 나 지금 기분이 나빠 슬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다음 괄호 안에 알맞는 걸 고르시오. He's 10 years old. B 대화니까 대답을 먼저 들어보면은 He's 10 years old. 그는 10살이야. 그럼 뭘 물어봐야 10 years old라고 나오겠어요? How old is he를 물어봐야 되겠어요? How long is he를 물어봐야 되겠어요? How old? 나이가 몇 살이냐? 할 때는 How old is he?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How old is he? 그러니까 He is 10 years old. How long is he? 같으면 He's 5 feet long. 키가 5feet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B가 He's 5 feet long 하면은 이것은 10 years니까 How old is he? He's 10 years old. 그 다음에 How long do you go to the library? 얼마나 오랫동안 도서관에 가면 몇 시간이나 있느냐고 말이죠. usually I go to a library 10 hours. 한번 가면 10시간씩 있어. Usually 1 hour, 1시간. 그런데 여기는 once a week 그랬죠?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이건 뭘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가는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때는 how long이 아니라 how often. how often. 어떤 사람은 often이라고 발음을 하고, 어떤 사람은 often이라고 발음합니다. often, often. How often do you go to the library? Go to library once a week 또는 every day. I go to the library every day. 나는 매일 가. Once a week 일주일에 한번 가. 여기서 on은 per나 마찬가지라고 그러죠. per once per week 일주일당 하루 이렇게. 그다음에 4번 How much is it? How many is it? It's $5. 5달러입니다. 그럼 이거 얼마예요? 그 말이죠. 이거 얼마예요? 영어로 이거 얼마예요를 뭐라고 그러죠? How much is it? 그럽니다. 이건 이제 물질 명사니까요. Much는, money는, money는 한 개, 두 개를 셀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양을 얘기하죠. 5달러인지 5.5달러인지 양을 얘기하기 때문에 How much is it? 그러면 It's $5. It's $5. 이렇게 답변합니다. 다음 우리말과 같이 뜻이대로 빈칸에 알맞는 말을 쓰시오. 오늘은 무슨 요일인가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봐요? What day is it today? 그럽니다. 더 정확하고 길게 하자면 What day of the week? 일주일 중에 어떤 날인가? What day of the week is it today? 그걸 줄여서 그냥 What day Is it today? 하면 오늘 무슨 요일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은 무슨 요일이야? 오늘은 며칠이야? 며칠이야?를 물어보려면 What day of the month? Of the month 한달 중에 한달 중에 어떤 날짜야? What day of the month is it today? 하면은 It's 21st. 오늘 21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What is this? 이게 누구 지갑이야? 이건 뭐였어요? 예, 형용사였죠? 의문 형용사. 뭘? 예, whose wallet? whose wallet? 이, whose wallet is this? 이것은 누구의 지갑인가? 그러면, whose wallet is this? 그렇죠? 이건 누구의 컴퓨터인가? whose computer is it? 저것은 누구의 시계인가? 예, whose watch is that? 그것은 누구의 모자인가? whose hat is it? Is it? 이렇게. 그다음에 바지와 스커트 중에 어떤 걸더 좋아하세요? 어떤 걸더 좋아하느냐? 이거나 저것 중에 얘기할 때는 뭘 쓴다고 그랬습니까? Which do you like? Which do you like better? Pants or skirt? Pants는 우리가 pants를 우리 pants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영어로 pants는 바지를 pants라고 그럽니다. 바지를 trouser. 영어 사람들은 trouser라고 그러고요. 미국 사람들은 pants 그럽니다. pants 바지를 갖다가 스커트는 스커트 알죠? 치마. 바지하고 스커트 중에 어떤 걸더 좋아하세요? 하면 Which do you like better, pants or skir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답을 봐가면서 다시 한번 복습 볼까요? 여기 두 개를 공통 들어간 말은 뭐라고 했어요? How are you today? 또 How is the weather? 줄여서 How's the weather? 그럴 수도 있고요. How are you today? How is the weather? 그 다음에 가로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갈 것인지. He is 10 years old 하면은 How old is he? How old is he? How old is he?가 아니고요. How old is he? He. 예, 그냥 쭉 옆으로 하거나 How old is he? 우리 끝을 좀 내리는 식으로요. How old is he? 그 다음에 once a week 일주일에 한번 하면은 How often do you go to the library? How often do you go to the library? Once a week. 그 다음에, it's $5.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It's $5. 그 다음에 장문 오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요일인가요? What day is it today? What day is it today? 그러면 뭐예요? It's Monday. 대답은 it is죠. Is it 그랬으니까 it is Monday, it is Tuesday, it is Sunday. 여러분은 요일 중에 뭘 제일 좋아하는가요? 요일 중에 뭐 물론 어떤 일 않고 쉬는 토요일이나
옛날에는 토요일을 갖다 반공일, 하프 홀리데이라고 그래서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안 했죠? 그런데 요즘 점차 토요일 전체 일을 하는 그런 추세가 있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틀간이 홀리데이가 됩니다. 홀리데이.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 이렇게 저는 이제 파견을 하거나 유학을 하거나 해서 외국에서 한 4, 5년 살았는데요. 살다 보면은 그 사람들은 뭘 아주 좋아하느냐면은 토요일 날도 좋죠. 왜냐면 가족하고 지낼 수도 있고 자기 하고 싶은 취미 활동도 할수 있고 더구나 토요일 날은 일요일 날도 또 쉬니까 토요일 날 무슨 등산을 갔다가 일요일 날쉴 수도 있고 그래서 토요일 날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어울릴 때는 뭐가 좋냐면 금요일 날 저녁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들 친구들이랄지 그다음에 친척이랄지 가족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금요일 날 저녁은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좋은 것이 바베큐죠. 바베큐를 갖다가 하면서 맥주 한잔하고 또는 와인 한잔하면서 이렇게 친구들끼리, 그다음에 가족들끼리, 친척들끼리 만나서 지내는 게 그게 정말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아주 기쁜 것입니다. 요즘 팬데믹 시대가 되어가지고, 팬데믹 시대, 지금, 좀 다음 주가 이제 설날인데요. 음력 설날인데, 정부에서 이런 아들, 딸 집에도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 기차표를 샀다가 취소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가족이 만나서 바베큐도 오고, 좋은 식사도 오고 할수 있으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금요일날 좋아하고, 보통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좋고요. 여러분은 무슨 요일이 좋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누구의 지갑인가요? Whose wallet? Wallet 지갑이죠? Whose wallet is this? Whose wallet is this? 이건 누구의 지갑인가요? 그 다음에 어떤 거? 바지와 스커트 중에서 뭘더 좋아하는가요? Which do you like better? Pants or skirt? Pants or skirt? Pants or skirt? Pants, 바지하고 스커트 중에 뭘 좋아하는가요? 그렇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음음부사의 W형은 앞에 두 시간에 여섯 개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H, How, 그러고 음은 형용사. 음은 형용사는 뭐예요? What time? 또는 Whose wallet? Whose wallet? 그랬죠? 그 다음에 How long? How many? 뭐 이런 식으로요. 음은 형용사를 가지고 이런 음문문을 만드는 것들을 봤고 거기에 대한 답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3시간에 걸쳐서 음운 부사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화국이고요. 이화국은 이 평화로운 나라의 이화국 이렇게 외라고 그랬죠. 저는 여러분이 좀 평화롭게 쉽게 영문법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이 나라를 평화롭게 할 수는 제가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이 좀 평화롭게 영어 공부를 할수 있도록 지금 부지런히 이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은 제 학습 사이트에 가면은 홈페이지죠. 제 홈페이지 가면은 아주 보배로운 여러 가지 학습 자료가 있으니까요. 이게 사이버 학습 학당입니다. 학교예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좋으면은 친구들한테 소개도 하고 그러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구글이나 또 유튜브에서 EG4K 또는 이화호 교수를 검색하면은 이런 컨텐츠를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음음부사 또 음음형용사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다른 문법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